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민이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오늘은 십자가와 성령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시간 이해하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시작되었나 이것을 우리가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고 묵상하는데 있어서 어려운 부분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이 처음부터 이렇게 기초가 이렇게 잘 다져져 있으면은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부분이 많이 이렇게 성경적인 지식이나 배경을 많이 모르고 있으면은 어, 이 점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초적인 말씀을 우리가 조금 나누고 뒤에 이제 레위기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2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그 상태는 어땠냐면 땅은 혼돈하고 공허했습니다 그리고 흑암은 깊음 위에 있었습니다. 흑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그 표현을 참 알기가 쉽지가 않죠. 네. 이것이 태초의 상태에 대해서 알수 있는 세 가지 본질입니다. 땅은 혼돈과 공허 했고 또 흑암은 깊음 위에 있었고 그리고 이 모든 상태를 다룰 수 있는 분은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셨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서부터 5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시간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시간은 말씀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 말씀 가운데에서 빛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빛이 나오니까. 이 어둠과 빛이 나누어졌고 그래서 낮이 생겼고 밤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루가 생겼고 시간이 생긴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시간은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시간이 말씀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잠원 4장 7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4장 7절입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아멘.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혜가 제일이다. 제일이라는 뜻이 레시트라고 하는데 우리가 방금 읽었었던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라는 말이 베레시트라는 말인데 그 말과 이 제일이다라는 것, 레시트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아멘. 그래서 근본 그리고 시작 처음이라는 뜻이에요. 지혜가 가장 처음이다. 지혜가 가장 기본이다. 가장 근원이다. 가장 머리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지혜이시고 그분은 창조의 본체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삶에서 가장 우선되어야 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명철을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명철이 무엇입니까? 이 명철은 바로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삼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자리하신 그곳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21장 33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3절 말씀입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분명 시간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혜. 지혜가 제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지혜가 바로 예수님이고, 그 지혜가 말씀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면 천지를 창조하신 것보다 말씀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 예수님의 말씀이 온 세계 만물을 창조하신 것보다 더 크고 더 중요하고 더 우선되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말씀은 로고스로 되어 있습니다. 로고스.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을 깨닫는 이 레마의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로고스의 말씀을 얘기하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말씀들 그 말씀들이 운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천재 창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시간의, 시, 시간의 시작이고 시간 위에 계시고, 아멘. 그리고 이 예수님의 말씀의 우선성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천지가 다 없어져도 다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5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는 이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로고스의 말씀입니다 아멘 제가 캄보디아에 갔는데 숙소에 들어갔는데 숙소에서 자고 일어나고 창문을 이렇게 열었어요. 그랬더니 저기 앞에 로고스라고 딱 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신기해 하고 같이 있던 목사님한테 보여 주려고 아, 저기 로고스라고 써져 있다고 보여 주려고 이제 창문가로 갔어요. 갑자기 크레인이 하나 거기 탁서 있는 거예요. 로고스가 가려졌어. 아 아프면 그 저기 에 로고스가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다시 이렇게 막 씻고 아밥 먹고 나고 딱 보니까 또 로고스가 보이는 거예요. 로고스가 보여. 아 그래서 또 다른 목사님이 딱 오시고 아 저기 로고스가 있어요. 또 갑자기 크레인이 올라갔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이라는 것은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주님이 보여 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은 이 로고스, 이온 세상을 만든 말씀은 이 로고스입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이 요한 복음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마치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4절에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다. 생명이라는 것은 조회를 얘기한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생명. 그리고 그 생명 안에는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5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 있어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라고 얘기했어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빛이 빛이었지만은 그 빛을 깨달을 수 없는 상태. 그것이 뭐예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것이에요. 아멘. 빛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아랍에미리트 UAE에 가고 농사를 지었고 쌀을 재배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거기는 분명히 사막인데 어떻게 농사를 지어서 추수를 했나요? 물이 있었기 때문이죠. 아멘. 빛은 생명인데 물이 있어야 생명입니다. 빛이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끔찍한 사막이 되는 것입니다. 전 세계가 지금 사막화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물을 삼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 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물이 없는 곳에 빛은 죽음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물이 있는 곳에는 빛은 생명을 가져옵니다. 추수와 풍년을 가져오는 곳 바로 물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창세기 1장2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빛이 어둠을 비출 때는 빛이 있었고 어둠은 깊은 가운데 있을 때 그때는 깨닫지 못한 것이고 빛과 어둠이 나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두 가지의 일들이 벌어지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제 3년 6개월을 계셨어요. 그리고 십자가. 네.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그때 초실절입니다. 그리고 부활하고 또 이제 무교절이 계속 진행되었는데 그리고 예수님께서 40일을 제자들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10일 뒤에 성령이 부어진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 부활 때 예수님은 누구를 만났냐면 마리아를 만났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6절에서부터 17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6절에서부터 17절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하니 이는 선생님이란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너는 이렇게 마리아를 보면은 그런 말이 생겨 막달란 마리아, 막달란 마리아. 주님께 구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구해야 돼. 그래서 마리아가 얼마나 이 열정이 있는지 부활의 첫 모습을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나타내셨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을 딱 붙들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붙들지 말라. 아멘.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그리고 이야기하는데 두 번씩 이야기해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러 올라가셔야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차이점이 뭐냐면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분명히 만지지 말라고 했는데, 나중에 제자들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내 손에 손을, 내 손에 손을 보아라,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 보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 분명히 틀리잖아요. 마리아에게는 만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제자들한테는 만지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아멘.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부터 23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부터 23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무서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 아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때 한 명의 제자가 없었습니다. 그의 제자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도마입니다. 열 명의 제자가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만나 주셨어요. 그때 뭐라고 첫 마디가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령을 받으라. 아멘. 마리아를 만났을 때 뭐라고, 뭐라고 말씀 안 하셨어요? 평강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에게를 만났을 때는 성령을 받으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만났을 때는 안식일 다음날 주일날 새벽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을 만났을 때는 저녁이었어요.

디두모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디두모는 헬라어입니다. 헬라어로 쌍둥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디두모라고 불렸던 것은 이 도마라는 이름 때문에 디두모라고 불린 것입니다. 이 도마라고 한 것은 탐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건데 히브리어에 이것은 쌍둥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름을 짓는데 쌍둥이라고 짓는 사람이 있습니까? 성경에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도 쌍둥이였어요 다말이 낳은 야곱의 며느리 다말이 낳은 그 아들 페레스와 셀라 또 셀라도 세라도 이름이 있었어요. 쌍둥이라고 짓는 법은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도마라고 하는 말은 이름이 발음이 비슷한 것이지 실제 쌍둥이라는 이름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도마에 쌍둥이 형제가 있습니다. 쌍둥이 형제는 여자예요. 그래서 그 여자 형제의 이름이 뭐냐면 루시아입니다. 이 탐이라고 하는 이 뜻은 쌍둥이라는 뜻인데 이 단어가 어디서부터 왔냐면 타마라고 하는 타마라고 하는 단어에서부터 왔어요. 타마. 근데 이 타마라고 하는 단어는 세 개의 단어의 어원입니다. 몇 개의 단어요? 예세 개의 단어. 첫 번째는 담이라고 하는 피 피의 어원이 타마예요. 두 번째는 테무트라고 하는 모양. 모양. 그래서 하나님이 1장 26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아멘. 그때 이 모양을 이 타마에에서부터 왔어요. 데무트 그리고 이 무트라고 하는 단어는 죽음이라는 뜻입니다. 죽음. 그리고 이 죽음이라는 뜻은 어떠한 죽음이냐면 아들을 위해서 죽는 것이라는 딱 명시적인 뜻이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서 여드해 그러니까 여드해 뒤에, 8일 뒤에 도마를 만나 주십니다. 8일 뒤에, 8일이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부활의 숫자입니다. 그리고 몇번 만나 주시는 것입니까? 두 번째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둘째 아담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러면 이 도마가 상징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쏟아진 것,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된 것. 우리가 아들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 그것을 내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0장 26절에서부터 27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져보라 마리아에게는 만지지 말라고 했는데 도마에게는 만지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멘. 둘 사이에는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가셔서 그 피를 하늘에 있는 지성소에 쏟아 놓으신 것입니다. 어떻게 쏟아 놓으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그 부활의 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었고 그 피가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 몸으로 단번에 제사를 드리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요한복음 20장 28절에서부터 29절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대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보고 믿는 것이 복된 것이 아니고. 보이지 못하고 믿는 것이 복되다. 할렐루야.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라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염소와 송아지로 송아지에 피로 하시지 않으셨어요. 자신의 피.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어요.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말씀만 하셔도 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그 피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셔야 되나요? 말씀만 하시면 천지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 그 예수님의 말씀은 이 모든 천지보다 더 귀한데.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성육하셔서 사랑과 함께 거하시다가. 그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죽임당하시고 억울한 죽음 그어서 무릎쓰고 지옥에 내려가셔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에 천 열매가 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된다는 사실. 그것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에서부터 17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 내시며 병든 병든 자를 다 고치니 이는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함을 이루러 하심이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말씀으로 병을 고치셨습니다. 아멘. 말씀으로 연약한 것을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아버, 아버지와 동행하시고 그분은 찬빈 예수시고 그분은 사람들을 비추는 빛이고 그의 안에는 생명이 있고 그의 안에는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해서 부활의 천 열매가 되셨고, 우리는 그분 안에서 송량을 받았습니다. 그분 안에 어떻게 거합니까? 그분의 말씀이 우리와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아멘.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신 분, 그분이 누구시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부터 25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기도하는데 막 목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다. 아멘. 나을 것이 아니고 나는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나에게 나음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2절 함께 봉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모를 때에는 그냥 방황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알 때는 방황할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약함을 담당하셨음을 알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나는 치유를 얻었습니다. 나는 부유를 얻었습니다. 나는 회복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은 시간을 계획하셨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시간이 어떻게 시작되었나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시간을 계획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에서부터 15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넷째 날에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를 만드셨습니다. 그 광명체 마오로트로부터 무엇이 나왔냐면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가 나왔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징조는 오토트라고 하는데 바로 이사야서에 이사야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천하가 잉태하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뒤에 나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요나의 징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음란한 세대에 나타낼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아멘.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이 징조로 나온 것입니다. 계절은 모헤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계절이 아니에요. 창창조 되었을 때 계절은 여름과 겨울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뭐만 있었습니까? 심고 거두는 것밖에 없었어요. 고통이 없었습니다. 기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특별한 날, 주님이 만나기 위해 약속하신 절기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봄절기로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이네 개의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을 패사흐라고 하고 무교절은 마조트, 초실절은 바쿠림, 또 레시트 이렇게 부르고 오순절은 샤부트 이렇게 부릅니다. 가을절기로는 나팔절 그리고 대속제일 장막절 이렇게 부릅니다 나팔절은 용트루와 또는 로시아샤나 이렇게 부르고 대속제일은 용케푸르 장막절은 스콧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벨론 그 메대시대에 만들어진 절기로는 베아브 이때 성전이 파괴되어서 멸망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림절 푸르 푸림이라고 하는 이 부림절입니다 그리고 베아브는 이 여름이고 부림절은 겨울 2월달입니다 헬라시대에 만들어진 절기로는 수전절, 한우카입니다 이 날이 거의 크리스마스와 동일한 날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절기를 만드셨습니다 아멘 이 절기는 하나님께서 나중에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창조 때부터 하나님은 절기를 만드셨어요 시간을 계획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날을 만드셨습니다 일곱째 날은 안식일입니다 아멘. 그리고 해를 만드셨습니다. 그것을 샤나라고 하고 날은 요미라고 하고 해는 샤나라고 하는데 7년을 안식년이라고 하고 7번씩 7년을 49년에서 50년 이것을 희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야될줄 믿습니다. 먼저 징조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10절에서부터 16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고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그 이름을 임만웨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알 때가 되면 엉킨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아멘. 여기서 아하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징조를 구하라. 이아스가이아수르에 가고 그 거의 제사하는 것을 봐서 우상 숭배의 그제단을이 그 성전에 만들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어요, 분노하셨어요. 내가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에게 증명하겠다. 네가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징조를 구하라. 그럼 내가 줄 것이다. 그런데 아스가 겁먹었어요, 두려웠어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쪼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서 엉뚱한 짓을 했는데 하나님이 징조를 구하라고 하니까 두려운 것이 그래서 구하지 못했어. 그러니까 이사야의 통해 하나님 이 화를 내셨어요. 친히 징조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그래서 그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게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그때 두 왕은 누구냐면 아람나라 르신 왕과 북이스라엘 왕국 르말라야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었습니다. 이이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는 멸망했습니다. 아람 나라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대해서 의해서 멸망했고, 아수르는 바벨론에서 멸망당하고, 바벨론은 메데페르시아 제국에서 멸망당하고, 메데페르시아 제국은 헬라 제국에서 멸망당하고, 헬라 제국은 로마 제국에 대해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두왕의 땅은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말씀대로, 아멘. 이사야서 6장1 3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얼마나 가치 있는 나무입니까? 백향몽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다 배임을 당했는데, 구루터기가 남았습니다. 근데 그구루터기에 바로 거룩한 시가 남아 있다고 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 유다 자손의 왕관은 끊어졌습니다. 그다 베어졌습니다. 하스몬 왕자가 일어나는데, 이것은 대... 대제사장, 제사장 집하였어요 근데 그들은 이 헤롯 가문에게 나중에 넘어갔습니다 왕조가 그래서 다윗의 자손 중에 왕을 주겠다고 한그 약속은 다 끊어진 것이에요 소망이 없어진 것이에요 그러나 그구류터기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씨를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베들렘 마국간 그 구유에서 구주가 나셨습니다. 아멘. 창세기 2장 1절에서부터 3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선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를 마치셨을 때그 날에 그 시간에 복을 주셨어요. 아멘. 그리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에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을 복 주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을 거룩하게 하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이 시간에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안식을 명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완성하시고 안식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기억하고 그분을 기념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러나 천지 창조보다 더큰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이 더큰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할렐루야. 아멘.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부터 8절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장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아멘,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는 것이에요. 처음 땅과 처음, 처음 하늘은 다 없어졌어요. 바다도 없어요. 그런데 거룩한 성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새 예루살렘이." 그런데 이 표현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어떻게 단장합니까? 정결하고, 거룩하고, 정숙하고, 아름답게. 아멘. 아멘. 신랑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대가 되죠. 할렐루야. 새로운 삶을 향한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이 오게 될때 그것을 흠모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유업이요, 우리의 상속된 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의 그들과 함께 하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한 것이나 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겠다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시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것이나 곡한 거 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습니다. 아멘. 처음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그 처음 것은 어디로부터 나온 것입니까? 첫 사람 아담으로부터 온 모든 것입니다. 죄로부터 시작된 모든 고통과 슬픔과 눈물. 그 모든 것은 다 사라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5절부터 8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이르시되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렀도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의 갑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하자,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는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지 아니하는 자. 아멘. 흉악한 자, 살인한 자, 음행하는 자, 점술가, 우상숭배자, 거짓말하는 자. 다 어디에 빠집니까? 둘째 사망, 영원한 사망, 불못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우상숭배 해도 사람들이 양심에 가책이 없어요. 근데 그들이 교회에 다니는 직분자들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동성 영애하고 불륜을 행해도 양심에 가책이 없어요. 법이 죄라고 안 한다는 것이에요. 거짓말하고 훔치고, 도덕질에도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조국 아저씨가 돌아다니는 거 봐요. 법이 두 개예요. 법이 두 개. 법이 두 개. 법이 두 개. 그러나 우리에게는 법은 딱한 가지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법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장막 안에 거하게 되고,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를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의롭게 됩니까? 예수글쎄, 보혈로.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 놓으라. 요한복음 16장 33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 놓으라.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부터 18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발명하마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우리는 새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아멘. 우리가 새 것이 되었다는 사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 그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친히 계셨고 세상과 자기를 화목하게 하시고 그분의 호의를 회복하게 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죄를 세거나 사람들의 죄를 탓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그러지 않으십니다. 크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사람의 죄를 무효화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제 사람의 죄들을 무효화하셨습니까? 사람들이 나와서 회개할 때입니까? 하나님 나저 죄졌어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좀 깨끗하게 해주세요 이 때입니까?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람들의 비가 아니, 죄가 원천적으로 무효화된 것입니다. 아멘. 모든 사람의 죄가 무효화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회개할 때 죄가 무효화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그 모든 죄는 무효화된 것이에요. 그러면 화목함은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이미 화목함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과 모든 인류와 화목함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화목함은, 이 죄를 사함은 믿는 우리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구원받겠네요?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 화목함을 붙잡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식당을 예약해놓고 아 거기 돈을 냈으니까 가서 먹어라 얘기했어요. 그래서 가서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한 50인분을 예약해 놓은 거예요. 친구들 데려가요. 50인분. 근데 50명의 친구 중에서 20명만 가고 30명은 안 가. 그러면은 20명은 밥을 먹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30명은 못 먹는 거죠. 왜요? 안 갔기 때문이죠. 그러나 구원은 50명 분인 거예요. 마찬가지 모든 인류를 향해서 주님은 구원을 주셨습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모든 인류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화목함, 그 죄를 거룩하게 하심, 그것을 붙잡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지옥 가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그들은 정말 비참한. 끔찍한 것입니다. 모든 값이 치루어져서 갈 필요가 없는데 가는 것이에요. 갈 필요가 없어요. 전혀. 온 세상 모든 인류는 지옥에 갈 필요가 전혀 없어요. 할렐루야. 지옥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옆 사람에게 말씀하 크게 말하, 말하겠습니다. 당신은 지옥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친구는 지옥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가족은 지옥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백성은 지옥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옥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은, 모든 인류는 지옥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지옥에 갈 필요가 없어요. 왜요? 그 죄를 깨끗하게 한 시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시점이기 때문. 할렐루야. 아멘. 모든 값이 치러졌음에도 불구하고 지옥에 간 것이 얼마나 끔찍합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아버진 사탄에게 속속하였도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마귀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에 믿지 아니하면 모든 자는 누구에게 속했어요? 마귀에게 속했어요. 마귀의 자녀예요. 그래서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이 고린도서 5장 19절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어요. 그것이 뭐예요? 예수님 믿어. 그러면 너의 죄가 사해져. 할렐루야. 아멘. 이 말을 모르면 이 말씀을 못 깨달으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것은 이루어졌지만 사람들이 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죄, 사람의 죄를 탓하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것이다. 아닙니다. 그 구원을 붙잡아야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사준다고 했을 때 따라가야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 수많은 이단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음,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아니요. 폐계도 필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부터 8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오,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성경은 구원 받으려면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멘. 갈보리 산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 피가 우리를 죄를 대속하신다는 것, 그것을 믿게 될때 우리는 구원받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완성된 것입니다. 그 구원자를 받아들이게 될때 우리의 우리가 거듭나고 본성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영생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의 삭은 사망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가 사여지면은 영생이 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16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눈이 번쩍 띄어져야 돼요. 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 말은 모든 인류를 사랑하사 모든 인류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모든 인류에게 화목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모든 인류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유케 하시고 모든 인류를 사망 권세로부터 해방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어려운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까? 그냥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어려운 것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크게 한번 우리 외쳐보겠습니다. 세 번째, 시간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첫 번째 우리 이야기했어요. 시간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나? 그것은 말씀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계획하다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절기들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것과 그 모든 것들이 다 시간이 계획된 것이에요. 세 번째 시간의 주인은 누구시다? 예수님시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밀밭 사이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절에서부터 5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쩌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걸어가고 있는데. 밀밭 가운데에서 제자들이 이 밀을 밀 이삭을 까서 비벼서 먹는 것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욕하는 것이에요. 왜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다윗과 다윗과 함께한 자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자기와 자기와 함께한 자들. 왜 자기라고 얘기했을까요?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라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안식일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안식일이라는 표현이 어떠한 표현이냐면 바로 이. 6월절후첫 번째 안식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는 두테로 프로톤이라고 써 있어요. 근데 그 표현, 그래서 영어 표현에는 원사베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글, 이 한글에는 안식일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은 그냥 안식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특정한 안식일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서 처음 맞이하는 안식일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언제예요? 부활하신 다음. 부활절 다음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지금 먹고 있는 이 삭은 누굴 상징하고 있는 것이냐? 부활의 첫 열매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요 제자들이 먹은 이 삭은 누굴 먹은 것이다? 예수님을 먹은 것이다. 그 이삭으로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짐설병이에요. 첫 단을 성전에 들여서 진설병을 만드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시간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베드로 전서 2장 3절에서부터 5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매미아마 하나님이 거룩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예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로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집,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부터 10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로부터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니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우리는 택함을 받아야 했습니다. 아멘,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알렐루야, 우리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소유된 백성입니다. 알렐루야, 이것을 주장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서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어두운 데가 무엇입니까? 어두운 데는 바로 그 마귀의 자녀입니다. 어둠 깊은 데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빛이 비추었지만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던 자들입니다. 그의 기이한 빛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온갖 귀한 것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그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그풍요함이 이미 준비되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부터 7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부터 7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아멘. 여기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것은 앞으로 이루어질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받은 것입니까? 이것은 과거형입니다. 받았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받았다는 것이에요. 아멘. 모든 신령한 복이 예수 그리스를 믿는 자에게 온다는 것이에요. 아멘.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자녀로 태어났어요. 그럼 우리 집에 있는 것이 다 자녀들의 것이죠. 예의가 문 열고 아무거나 먹어도 다 자기 소유가 되는 것이에요. 자녀가 되었는데 집에 있는 것이 자기 것이 아닙니까? 자기 것이죠? 그런데 냉장고 문을 열줄 모르면 이게 다 있어도 먹지 못하는 것이죠. 밥에 밥통이 있어도 열지 못하면 못 먹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먼 사장에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우리 뭐라고 했습니까? 지혜로 명철을 얻으라. 명철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깨닫게 해 주셔야 돼.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내 안에 주인이 되시면 그 지혜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고 어떻게 얻게 되는가 그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철을 성령님이 깨우쳐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 선포할 때 귀신이 쫓아나가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될때 병고침이 일어나는 것이죠. 할렐루야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재정들이 오게 되는 것이죠. 하늘의 권세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자마다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마다 열릴 것이다.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 4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벌써 이것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죄사함을 받았다는 사실, 그것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레위기 23장 1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서부터 14절. 왜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했을 때그 전에 왜이 사람들이 먹지 말라고 하는 거 하지 못할 일을 했다고 이야기했냐면 바로 이 말씀 때문입니다. 레위기 23장 13절에서 14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10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재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재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생이삭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제자들은 먹냐는 거예요? 왜 먹냐면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기 때문에 먹어도 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 말씀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엄청난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10분의 2 에바는 이 오메르라는 단위에요 오메르는 10, 10분의 1 에바가 1 오메르에요 이 오메르가 언제 사용되냐면 광야에서 만나를 주울 때그 단위가 오메르예요 그리고 또 언제 사용되는 거냐면 초실절에서 오순절까지 7주간 셀때 세는 단위입니다 그래서 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의미는 모든 시간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포도주 4분의 1 희는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4분의 1 희는 1.515리터로 1.5리터 정도 되는 것이에요. 근데 70kg 중 기준으로 예수님의 총 혈액의 양은 5.5리터입니다. 그 중에서 1.515리터가 빠지면 사람은 죽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성경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신 양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루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받을 모든 신령한 복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주장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주장해야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주장해야 받는 것이에요 나라에서 돈을 준다고 해요 가만히 있으면 옵니까? 가서 서류를 작성해야 되잖아요 내 거를 주장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와있어요 예비돼 있어요 모든 신령한 복이 내가 원하는 것이 와있어요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주장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 아니고 지금 이루어진 것입니다. 레위기에서 23장 10절에서부터 11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너희의 곡식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의 이튿날까지 흔들 것이며. 아멘. 바로 이 날이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이 밀밭에서 생 이삭을 먹은 그 날이에요. 할렐루야. 부활의 첫 열매. 첫 단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첫 이상이라는 그 뜻이 이 처음이라는 뜻이 레시트라는 뜻이에요. 태초에라는 단어와 이첫 이삭, 레시트라고 하는 단어는 동일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첫 이삭으로서 창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왜요? 지혜가 시작인 것입니다. 지혜를 얻을 때부터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지혜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레위기 25장 2절에서부터 7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여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일곱째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란 것은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입니다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진이라. 아멘. 안식년, 7년마다 얘기하는 안식년이에요. 크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안식년에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이 안식년에 뜻이 무엇입니까? 하지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곱째 해. 그리고 남종이나 여종이나 품꾼이나 거류한자나 가축이나 모든 사람들을 그 소출로 다 먹이라는 것이. 팔지 말고.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긍휼함을 가져라. 너만 잘 살려고, 너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지 말고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을 돌아보아라.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깨닫게 해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려 주어라. 할렐루야. 아멘. 골로새서 1장 12절에서부터 1 4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에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 얻었도다. 아멘.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 냄을 받았습니다. 아멘. 이 권세라는 뜻이 힘이란 것이 힘, 강한 힘으로 붙잡혔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내셨습니다. 건져 내실 것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건져 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기업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아멘. 여기서 이길 것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겼다. 아멘. 어린 양의 피를 믿는 사람이 그 것으로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게 될때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천국은 누가 가는 것입니까? 이긴자가 가는 가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바로 승리의 기초라는 사실. 또 우리의 증언과 고백을 더 해야만 적에게 대항하여 우리가 우리 자리를 지킬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단 이 세상의 신입니다. 우리의 권세를 빼앗길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흑암의 권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해방되었고 사단은 이길 수 없습니다. 새로운 탄생의 힘은 우리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었습니다. 아멘. 사단과 모든 시합에서 어떤 종류의 테스트든지, 테스트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린 양의 피로 구속을 받았고 우리 안에는 증언하는 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레위기 25장 8절에서부터 1 3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일곱 안식년을 개수할지니 이는 7년이 일곱 번인즉 안식년 일곱 번 동안 곧4 9년이라 일곱째 달 열, 열흘 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파를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파를 크게 불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여겨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모,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멘. 크게 한번 따라해 봅시다. 희년에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희년에는 단순히 그냥 소출을 먹이는 것이 아니고 어려운 모든 사람을 돕고 종들을 다 해방해서 다 본토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25장 39절에서부터 43절. 공도하겠습니다.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것이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아멘, 할렐루야! 안식일, 그리고 안식년, 그리고 희년,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쉬게 하라, 안식하라, 자유케 하라, 그들을 긍휼히 여겨라, 그들을 사랑해라, 그들을 보호하라, 그들을 지켜줘라, 그들을 공개해라, 그들을 구제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거룩함의 기초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장 10절. 10절부터 11절. 사도들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니 데리고 따로 벳세다라는 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임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를 고치더라. 아멘. 13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는 할 수가 없사옵나이다 하니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멘. 어, 우리 아무것도 없는데요. 성령으로 우리는 먹을 것을 주는 것입니다. 성령 우리는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성령의 힘을 힘입어 오병이어 기적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무 것이 없어도 할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오병이어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네 가지 법칙을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을 훈련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영을 훈련해야 돼. 아이 어린 아이는 냉장고 문을 열 수가 없어요. 얘가 이제 막열 열을 수 있어요. 성장해야 되는 것이. 성장하려면 영이 성숙해야 되는 것이. 첫 번째 크게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자.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미 완성되었고 우리의 모든 신령한 복은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깨달을 때내 것이 되는 것이요 그 말씀을 붙잡을 때내 것이 되는 것이요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영적 지혜도 발전시킬 수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크게 한번 따라해 봅시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신처, 실천하자. 아멘. 야고보서 1장 22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말씀을 알았으면 그것을 실천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실천하게 될때 우리가 성장하게 되는 것이에요. 냉장고에 먹을 것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게 문을 열었어요? 그럼 먹어야죠. 그렇죠? 먹어야죠. 우리 알았다면 가난한 자를 돕는다는 것, 불쌍히 여겨야 된다는 것, 궁휼히 여겨야 된다는 것, 예수님을 모르는 자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전해 줘야 된다는 것, 알았다면 우리는 전해 줘야 될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바울은 사랑은 모든 계명의 성취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람이 사랑하면 사람의 물건을 훔치지 않고 거짓말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맞죠? 아멘 우리는 사랑을 동기로 모든 일을 해야 될줄 믿습니다. 세 번째 t l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에 두자. 아멘 잠 t 4장 20절에서부터 22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b 귀에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되니라 아멘 말씀에 관하여 세 가지 일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외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설교 말씀을 듣고 또 유튜브로도 말씀을 듣고 할렐루야 TV로도 말씀을 듣고 그것을 동원해서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돼요. 말씀을 깨달으려고 해야 돼요. 그것을 눈에 떠나지 않게 하고 내 생각과 나의 심령에 깊숙이 가라앉게 이 가라앉게 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고 육체의 건강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건강해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저도 죽을 인생이었는데 말씀이 저를 이렇게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크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의 영의 소리에 즉시 순종하자. 인간의 영은 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의 소, 소리가 눈을 떠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 양심을 가지고 있어. 인간 양심을 가지고 있어. 이 양심이 우리의 안내자가 됩니다. 우리 양심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 그러나 양심을 자꾸 속이면 안 돼요. 잠언 이십장 이십 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영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우리 양심 속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서 이렇게 타오르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양심, 우리의 직감, 그것들을 하나님께 올바르게 사용해야 될줄 믿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은 이 우리 영 안에서 그 말씀을 깨닫는 것이 툭툭툭 와요.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구나. 툭툭. 어, 나는 나았네. 할렐루야. 탁. 그래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갑자기. 저도 막 아팠는데 그냥 사라지는 것이. 그런 일이

그리고 다른 사람에도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깨닫게 될때 일어나는 것이죠. 또 성령으로 기도해서 또 낫기도 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 내적 소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영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소리가 아니고 우리의 내면의 소리예요. 그래서 이건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누구나 모든 인류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영 양심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반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알려 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양심을 계속 깨끗하게 하고 우리 영을 훈련하게 되면은 잠언 3장 6절 크게 우리의 봉독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장 6절 봉독하겠습니다.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만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날지어다. 아멘. 우리는 범사의 주님을 인정해야 될줄 믿습니다.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고, 그러면 그분께서 지도하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생각하기를, 아, 난 너무 부유하다. 그런 마음이 많이 들어요. 할렐루야. 아멘.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가진 가 것이 얼마나 감사한 예배드릴 수 있고 그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점점 점점 하나님께 더 주실 줄이 있습니다. 범사에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따라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두손 들고 주여 크게 소리 지르고 주님께 부르짖겠습니다. 주님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나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laughs> 아버지.